박상돈 천안시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구 증가 등 도시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 고품격 문화도시, 강소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15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박상돈 시장.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을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1조 원 이상의 투자와 스타트업 파크 유치, 일봉산 민간개발 특례 사업 주민투표,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내걸고 여당인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 구도 속에서 야당 시장으로서 비교적 순항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하셨습니다만, 글쎄요,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천안시정은 큰 차질 없이 지난 1년간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와 침수 피해 등 유례 없는 재난 상황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습니다. 최근 충청권 광역단체장들 간에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서는 질보다 양에 치중하는 것 같아 걱정스럽다면서 규모에 연연하기보다는 고품격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강소도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보다는 양에 치중하는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건지 그게 걱정스럽습니다. 강소도시가 바람직한 방향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양적으로 이를테면 우리 천안시가 100만 도시 돼서 무슨 뭐더 좋아지는 거 있습니까? 이 밖에 동서 간 지역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동서 관통도로 건설 계획을 대안으로 내세우며 봉서산 터널 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 등의 우려는 실에 믿어달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재선 도전 의사를 묻는 질문엔 지금 시점에선 자신에게 부여된 자녀 임기를 큰 실수 없이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면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BTV 뉴스 송영환입니다.